자, 워크북 풀이합니다. 가정법. 자, 먼저 가정법 과거, 포커스 80, 80, 가정법 과거. 자, 생각나는 것들 먼저 얘기해보면, 일단 자, 가정법 과거로 어떤 표현을 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이 문법을 응용하는가? 오케이. 먼저 말로 설명, 먼저 아까 예를 먼저 들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뭐, 내가 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표현. 내가 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뭐, 뭐. 우리가 달에서 산다면, 뭐 아까 달에 산다면 우리가 어디서 뭐 우리가 뭐 아까 우리가 바닷속에서 산다면 뭐할 텐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건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바닷속에 산다면 날씨가 더워서 힘들지는 않을 텐데 힘들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다. 공통점을 찾아보면 오케이 언제 사실이 아니고 현재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형태, 가정법 과거의 문법적 형태까지 살펴보면, 내가 너라면 이란 표현은, if I were you. 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뭐, I wouldn't say so. 뭐 이렇게 하겠죠. If I were you, I wouldn't say so. 그래서 형태적으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과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런 형식으로 가정법 과거가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you, I don't make such a mistake.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내가 만약 너라면, If I were you는 내가 만약 너라면 이런 뜻이죠. 내가 만약 너라면 여기에 이 부분의 뜻은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텐데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을 텐데라는 표현은 I don't make such a mistake가 아니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니까 I wouldn't mak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I wouldn't make such a mistake. If I were you, I wouldn't make such a mistake. 내가 너라면 I wouldn't make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 형태로 표현해야 되지. I don't make such a mistake.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I live in the country, I would be happier. 내가 지금 뭐 여기에 해석은 If I live in the country의 뜻은 여기에 I would be happier의 뜻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란 뜻이죠.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왜 이게, I would be happier가 내가 왜, 해석이 왜, I would be happier 해석이 내가 더 행복할 텐데가 되느냐면,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뭐죠? 가정법,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내용상, 나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최소 어디 살진 않는다는 내용이죠. 어디 살진 않지만 내가 언제 어디 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어디 살지 않는다. 컨트리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 시골에 살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시골에 산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시골에 산다면 이란 표현을 if I live가 아니고 if I lived in the country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would be happier.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자,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If I lived in the country.
자, 형태는 내가 시골에 살았었다와 같은 과거처럼 보이지만 내가 현재 시골에 산다면입니다. 내가 현재 시골에 산다면 내가 언제도 행복해질 텐데,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더 행복해질 텐데라는 뜻이고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뭐 한다? I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in the country에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 직설법으로 바꾸면 I don't live in the country, so I am not happier.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의미. 이두 문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만약 내가 현재 형태는 동사의 형태는 뭐지만 과거지만 현재 시골에 산다면 나는 언제 행복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더 행복해질 텐데 사실을 얘기하면 이게 이 부분을 직설법 현재라 했습니다. 직설법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수 있고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가죠. 뭐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또 not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ecause 여기 because 뭐 넣을 수도 있고 because 대신 써 썼네요. I don't live in the country. 내가 현재 시골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현재 시골에 산다면 현재 더 행복해질 텐데 라는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게 가정법 과거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번에는 배열하기 문제네요.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if you took a taxi. 여기에 우리가 if랑 took이 보이니까 이건 뭐겠다. 가정법 여기에 또 집어넣어야 될게 c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이 녀석과 뭐 이런 것들 could와 take 이런 거 써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로 표현해야 되는 거다? 조건문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조건문이 아니고 뭐다? 가정법 과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언제 택시를 탄다면 이거 분명히 형태 과거지만 언제 택시를 탄다면 네가 현재 뭐 한다면 택시를 탄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네가 현재 택시를 탄다면 너는 뭐할 텐데? 너는 그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텐데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면 너는 수업을 받을 네가 현재 택시를 탄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현재 택시를 탄단 말입니까? 안 탄다는 말입니까? 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타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네가 현재 택시를 탄다면 이란 표현이 if you took a 택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텐데, you could take the clas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f you took a taxi, you could take the class. 그래서 형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걸 보고 우리가 뭐임을 알수 있다? 가정법 과거임을 알수 있고, 직설법으로 하면 네가 무슨 시제에 택시를 안 타기 때문에 because you Don't take a taxi란 말이죠. Don't take a taxi. 네가 현재 택시를 타지 않기 때문에 너는 무슨 시제에 미래 또는 현재 받을 수 없겠다니까 can't take the class. 이 표현은 because you don't take a taxi. 현재 시제죠. 전부 다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네가 현재 탄다면입니다. 분명히 동사는 과거지만 현재 택시를 탄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could take the class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이게 가정법의 해석이다. 네가 타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 would meet the girl. 내가 뭐할 텐데, 우리 가정법 과거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해석은 텐데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I would meet the girl. 내가 그 소녀를 만날 텐데죠. 내가 the girl을 뭐할 텐데, 만날 텐데. 자, 가정법은 이렇게 해석도 여러분들이 감을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너라면 그 여자애 만날 텐데 이 표현인 거죠. 내가 너라면 이란 표현은 if I were you, I would meet 하면 내가 만날 텐데, I would meet
girl.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meet girl. 내가 그 여자 만나볼 텐데. 이렇게 가정법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뭐 우리말 뜻이 다 있고요. 그거 가지고 작문 해라.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바쁘지 않다면 너와 갈수 있을 텐데 해놓고 점 하나만 하지 말고요. 점세 개라 했죠. 점점점. 그러면 만약 내가 지금 바쁘지 않다면 너와 갈수 있을 텐데란 말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지금 바쁘단 얘기입니까? 바쁘지 않단 얘기입니까? 지금 바쁘단 얘기인 거죠. 지금 바쁘기 때문에 너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안 바쁘면 갈 텐데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지 않다면 이란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 were not, 뭐, weren't라고 줄일 수도 있고요. Were not busy now, I 갈수 있을 텐데니까, 뭐, 조동사 뭐가 좋겠습니까? 갈수 있을 텐데니까,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들 쭉 하면 would라든지, should라든지, could라든지, 뭐, might라든지, 저기 쓴 것들은 전부 다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갈수 있을 텐데랑 어울리는 건, could go with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f I were not busy now, I could go with you. 라는 표현이 지금 바쁘지 않다면 갈수 있을 텐데. 근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현재 바쁘기 때문이죠. not이 위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 not이 안 들어가죠. Because I am busy. 뭐야? Because I am busy now, I can't go with you가 직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다. If I were not busy now, I could go with you, but because I am busy now, I can't go with you.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만약 내가 더 똑똑하다면 퀴즈쇼에 참가할 텐데 이랬네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가 현재 더 똑똑하다면 퀴즈쇼에 참가할 텐데 현재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퀴즈쇼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만약 내가 더 똑똑하다면 이란 표현 if I were smarter 하면 되겠죠. If I were smarter 나는 참가할 텐데 뭐 참가할 수 있을 텐데가 아니니까 참가할 텐데니까 어떤 조동사의 느낌이다? 참가할 텐데 그렇죠. would 자 참가하다라는 표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가하다는 뭐다? take part in입니다. take part in I would take part in the, 자, take part in 이라는 표현이 뭐 하다? 이게 참가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take part in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I would take part in the quiz sh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quiz show. 자,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번 because 말고 so 쓰겠습니다. I 무슨 시제에 스마트하지 않다? 현재 시제에 스마트하지 않다니까. I am not smarter. So I will not 하면 되겠죠. Will not take part in the quiz show. 이게 직설법 현재다. I am not smarter. So I will not take part in the quiz show. 난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take part in the quiz show 안할 거야. 똑똑하다면 would take part in 할 텐데. If I were smarter.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보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부분을 보고 이 녀석이 가정법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만약 그녀에게 컴퓨터가 있다면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녀에게 무슨 시제의 컴퓨터가 없어? 현재 시제 컴퓨터가 없어서 그 일을 현재 또는 미래에 끝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 그녀에게 현재 컴퓨터가 있다면 이라는 표현은 가정법 과거로 해야 되니까 if she had a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she had a computer 그녀가 끝낼 수 있을 텐데 she could finish the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she had a computer she could finish the work 그녀에게 현재 컴퓨터가 있다면 없는데 현재 컴퓨터가 없는데 현재 있다면 이렇게 if she had a computer she could 뭐뭐뭐할수 있을 텐데니까 여러 가지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뭐 이런 것들 중에서 could가 가장 어울리겠죠. she could finish the work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그녀가 무슨 시제 컴퓨터가 없다
현재 시제 없는 거니까 doesn't have a computer. She doesn't have a computer, so she. 그 다음 올말이 중요한 부분이죠. Can't finish가 되는 거죠. Can't finish the work가 똑같은 표현이다. She doesn't have a computer, so she can't finish the work. 그녀가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can't finish the work입니다. 만약에 현재 있다면이란 표현은 동사의 과거형 가지고 현재 있다면, 그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가지고 조동사의 과거형 가지고 미래 또는 현재 옮길 수 있을 텐데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바로 조동사의 가정법 과거라는 표현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란 얘기죠. 직설법, 뭐 직설법을 가정법으로도 바꿔보고요. 또 가정법을 여기 이번은 가정법이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도 바꿔봐라. 예, 그래서 as you don't exercise, you aren't in good shape. 예, 여기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as입니까?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because you don't 무슨 시제에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동 안 하기 때문에죠. As you, because you don't, 네가 현재 운동 안 하기 때문에, 네, 너는 몸매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n good shape 하면 뭐 몸매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몸매가 좋지 않다, 또 날씬하지 않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언제 날씬하지 않다? 현재 good shape가 하지 않다. 만약 네가 현재 운동을 한다면이 되는 거죠. 만약 네가 현재 운동, 이 부분의 의미가 만약 네가 현재 운동을 한다면 너는 뭐할 텐데, 뭐 현재 또는 미래에 in good shape 할 텐데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가 현재 운동을 한다면이라는 표현은 현재 운동을 한다면이라는 표현은 현재 운동을 안 하는데 현재 운동을 한다면이라는 표현은 가정법 과거해야 되니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size도 해야 되겠죠. If you exercised가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운동을 안 하지만 한다면 이런 뜻이라는 거. If you exercised, you would be 하면 되겠죠. You would be in good shape. 이렇게 하면 너는 좋은 몸매가 좋을 텐데. If you exercised,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언제 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고 쳐보는 거다. 현재 하지 않는 걸 한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렇게 표현한다. If you exercised, you would be in good shape.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보잖아요. If he knew her phone number, 만약 그가 무슨 시제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안다면이죠. 현재 안다면, 현재 안다면 he could call her. 언제 뭐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죠. 그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 그러면 현재 모르기 때문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뜻이 그가 현재 her phone number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as가 because랑 같은 뜻이죠. 그가 현재 그녀의 phone number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as he 현재 모르죠. 현재 모르니까 doesn't know her phone number 해야 되겠죠. as he doesn't know her phone number, he can't call 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현재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먼저 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어떤 표현을 하는가 먼저 살펴보면요. 뭐 지금까지 했으니까 잘 알고 있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하는 표현은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말고 너무 식상하다.
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 바로 뭐다? 과정법, 과거 완료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을 하다라는 기본 표현은 뭐, do, 뭐, such a thing. 이게 그런 일을 하다라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표현하면 내가 과거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케이, 뭐, 10년 전에 할까요? 과거. 10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뭐 과거에란 말도 10년 전에, 10년 전에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표현.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10년 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야. 10년 전에 몰랐는데,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거 직설법 해석도 바로 써볼까요? 직설법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되겠죠. 직설법으로 좀 이따 바꿔볼 건데요. 그러면 직설법을 하면, 내가, 10년 전에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때란 말도 넣으면 되겠죠. 그때. 이 표현이 직설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들게 될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고요. 이거를 좀 이따가 똑같은 표현, 밑에 있는 표현은 직설법 과거가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수 있고 서로 반대된다. 내가 10년 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표현은 이제 문법적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정법 과거 완료는 if I had known 이렇게 하는 거죠. If I had known the 뭐 fac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 had known the fact 나는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 아, 10 years ago까지 넣어야 되겠네요. 10 years ago. 네, 1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if I had known the fact 10 years ago,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표현은 I, 일단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I wouldn't have PP죠. wouldn't have done such a thing. 이렇게 하면, 뭐, 그 다음에 그때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then, 이거 넣으면 되겠죠. I wouldn't have done such a thing then. 이렇게 then은, 이거랑 같은 뜻이고요. 그때 1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알고 있었으면, If I had known the fact 10 years ago, I wouldn't have done such a thing then. 그때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자, 형태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이 부분은 had 플러스 PP로 표현한단 말이죠. 과거 완료 표현. 그 다음에 주절. 이 부분은 종속절입니다.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절이죠. 주절. 주절 부분은 어떻게 한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다. wouldn't have done 안 했었을 텐데 그때 그런 짓안 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정법 과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이걸 뭐 가지고 와서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내가 10년 전에 몰랐었기 때문에니까 접속사는 if에서 as나 because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내가 10년 전에 몰랐어요. not 들어가는데 과거 시제니까 I didn't No가 되는 거죠. As I didn't know the fact 10 years ago. 내가 10년 전에 몰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한 거죠. 내가 그렇게 했었다 하고 싶으면 I did such a thing then.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하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뀐다. 과거로 바뀌고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긴 not이 들어가는 과거 시제죠. 여기 not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not이 사라지는 과거 시제죠. 나 그렇게 했었어.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었어. 근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었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call하고 come하고 be를 뭐이 내용을 이제 적절하게 만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call, come, be의 뜻은 모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네가 과거에 뭐 했다면인 거죠. 여기에 과거에 뭐 했다면 뒷부분 보겠습니다. You could have seen the movie star. 너는 자 형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에 could have PP라는 거. 너는 그 영화 뭐그뭐뭐 송중기 같은 뭐 송중기 한번 간다 뭐 하여튼 잘 나가는 무비스타 뭐 강동원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뭐 했었을 텐데 뭐할수 있었을 텐데 볼수 있었을 텐데 무비스타를 볼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네가 뭐 했다면이겠어요 과거에
왔었다면이겠죠. 만약 네가 과거에 왔었다면 너는 과거에 볼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안 와서 너는 못 봤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럼 네가 과거에 왔었더라면 이란 표현은 if you had 자, come의 3단 변신 come came come이죠. 세 번째여서 if you had come you could have seen the movie st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뜻이 만약 네가 과거에 왔었다면 네가 과거에 왔었다면 과거에 볼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seen the star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까요? 자 그래서 네가 과거에 왔으면 과거에 볼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네가 언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as you 과거에 안 왔다죠 과거에 안 왔다 as you didn't come 그래서 너는 볼수 있었다 볼수 없었다 무슨 시제 볼수 없었다 과거에 볼수 없었다니까 you couldn't see the movie star 이두 문장이 똑같은 뜻이고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과거에 왔으면 과거에 봤을 텐데 과거에 안 왔기 때문에 과거에 볼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같은 표현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할 수도 있고 직설법 과거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냐 이거야 여기인데 이렇게 왔네. 뭐 if I bore him, he wouldn't have been angry. 오케이 그래서 뭐 자, 일단 이 부분의 뜻은 he wouldn't have been angry. 그는 언제 뭐 하지? not이 있으니까. 그는 언제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과거에 화내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의 해석은 그가 과거에 화내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이죠. 그가 과거에란 말은 없지만, 아, 이거 과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가 과거에 화내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내가 그에게 뭐 했었더라면 뭐 전화를 했었더라면이겠죠. 전화해가지고 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뭐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에게 전화를 했었더라면 그가 과거에 화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과거에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 과거에 화를 냈다라는 표현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에게 전화했었다면 if I had called him, he wouldn't have been ang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f I had called him, he wouldn't have angry. 근데 실상을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 과거에 화를 냈었다는 거죠. 똑같은 표현. 이것도 컨트롤 V 해봅시다. 여러분들 직설법하고 과정법을 넘나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에게 전화했다면 과거에 화내지 않았을 때 내가 과거에 그에게 했었다면 이란 말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때문에 그는 과거에 뭐 했다? 화를 냈다. 이게 똑같은 문장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과거에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as I 전화 안 했죠, 과거에. 과거에 전화 안 했다. didn't call him. 내가 과거에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는 화를 냈었다. He was angry. 이렇게 표현하면 두 문장이 If I had called him, 내가 그에게 전화를 했었다면 he wouldn't have been angry.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내가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 화를 냈다? 과거에 화를 냈었다. 이 똑같은 표현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 직설법 가정법 과거 완료, 직설법 과거. 뭐 not이 없으니까 not 들어갔고요. not이 있으니까 not이 빠졌죠. 과거 시제가 됐으니까 화를 냈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뭐 이건 뭐 이제 남아 있는 건 비동사인데 리치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동사 만들어 준다면 비동사 적절한 형태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가 언제 뭐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만약 그가 과거의 부자였다면 과거의 부자였으면 he could have bought. 그가 살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이죠. 뭐 해석 먼저 쓰면 He could have bought the car. 녹화를 이거 만드는 거죠. 점점점. 그럼 그가 과거에 부유했다면 if he had been rich 하면 되겠죠. had plus bp. if he had been rich, he could have bought the c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f he had been rich, he c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일단 해석부터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오케이, 과거에 그 차를 얘기하는 거죠. 여긴 점점점이 아니고 직설법이니까 과거에 부유하지 않아서 그는 과거에 차를 살수 없다고 하면 뭐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he 여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wasn't rich죠. because he wasn't rich. 그다음에 과거에 살수 없었다니까 he couldn't 뒤에 동사 원형 와야죠. couldn't 그리고 buy the car. 과거에 살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부유하지 않아서 과거에 살수 없었는데 부유했으면 if he had been rich였다면 만약 그가 과거에 부자였다면 if he had been rich he could have bought the car 이렇게 표현하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she has not been sick. 자, 뭐 여기는 뭐 일단 모르겠고요. 여기는 뭐가 될지 모르죠. 근데 뒷부분을 봤더니 여기에 she c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그녀가 뭐할수 있었을 텐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뭐 attend 참석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attend 참석하다. 반대말은 miss죠. 결석하다, 빼먹다, 미스, 어텐드 참석하다. 어텐드는 선생님이, 자, 어텐드는 누구 갔다 이러면서 얘기 막몇번 했어요. 메리 갔다, 뒤집 갔다, 엔터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리, 뒤집, 엔터. 공통점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죠. 엔터 더 룸, 뒤집 코리아, 메리 미, 어텐드 더 미팅. 여기에 어텐드 앳더 미팅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치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 얘기합니다.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데 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어텐드가 참석하다고 그럼 회의에 참석하다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될것 같은데 전치사 붙여가지고 이런 거 붙여갖고 where가 와야 될것 같은데 where가 오면 안 되고 목적어가 바로 오면 되니까 전치사 없이 해야지 what이 되죠. 조심해야 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내용은 she c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그녀가 뭐할수 있었을 텐데 미팅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아프지 않았다면 과거에 아프지 않았다면 이 말이죠. 아프지 않았다면 그녀가 언제 뭐할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미팅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하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을 제대로 하려면 if she had not been sick 이렇게 해야 되겠죠. She could have attended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attended. attended the meeting. If she had not been sick 이렇게 해서 과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She could have attended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녀가 언제 뭐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과거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as she was sick
하면 되겠죠. 그냥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과거에 참석할 수 없었다니까. Couldn't attend the 이두 문장이 똑같은 뜻이다.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과거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안 아팠으면 if she had not been sick, she c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f Mary had felt well, she would have go to the party. 그래서 메리가 언제 뭐 괜찮은 기분이 들었으면 뭐 건강 상태가 괜찮게 느껴졌으면 과거에 건강하게 느껴졌다면 뭐 건강한 느낌이었다면 뭐 그냥 영어스럽게 해석할게요. 과거에 건강한 뭐 felt well 했었다면 she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그녀가 과거에 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파티에 갔었을 텐데. would have pp 해야 되겠죠. would have pp 해야 되는데 would have 동사 원형에서 틀렸죠.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메리가 felt well 했어 안 했어? felt well 하지 않았죠. 무슨 시제에 felt well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시제에 felt well 하지 않았으니까 as Mary didn't feel well. 그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She didn't go to the party. 이두 문장이 똑같은 뜻이다. As Mary had felt well, she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But as Mary didn't feel well, 과거에 didn't feel well 해서 didn't go to the party. 파티에 가지 않았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뭐 해석이 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좀더 일찍 떠났다면 과거에 말죠. 과거에 좀더 일찍 떠났다면 누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언제 과거에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 버스를 탈수 있었을 텐데 만약 우리가 좀더 일찍 떠났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 버스를 탈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나지 않아서 과거에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더 일찍 떠났었더라면 이런 표현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야 되니까 if we had left earli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we had left earlier 우리가 과거에 탈수 있었을 텐데 뭐뭐할수 있었을 테니까 could라는 조동사가 좋겠죠. could have pp 써야 되니까 could have PP니까 gotten 하면 되겠죠. 물론 뭐 get got도 되니까 have got 해도 되겠습니다. We could have got on the bus if we had left earlier. had plus PP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들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 could have PP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We could have gotten on the bus 탈수 있었을 텐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오케이.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죠.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as we leave 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안 했죠. 그래서 as we didn't leave earlier 탈 수가 없었다니까 we couldn't get on the bus가 똑같아. We didn't leave earlier. As we didn't leave earlier, we couldn't get on the bus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f we had left earlier, we could have got on the bus. 이두 문장이 똑같은 뜻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 직설법 과거. 놔뒀죠? 놔뒀네요. 그쵸? 놔뒀죠? 놔집어놨죠. 탈수 있었을 텐데. 근데 떠나지 않아서 탈 수가 없었다. 두 문장이 똑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만약 그가 차를 빨리 운전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 빨리 운전 안 했으면 과거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지금 주절 부분 대어로 시작하니까 사고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었을 텐데라는 표현을 하란 말이죠. 뭐가 있고 없음을 표현할 때 there plus be 동사 there is, there are를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맞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 그가 과거에 운전을 빠르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if he 운전하지 않았었다면이죠. if he 뭐겠어요? 그렇죠. had not 뭐 not 어 저기 이거 칸수로 보니까 had not 해야 되는 거예요. had not
그렇죠. 드라이브, 드로브, 드리븐이죠. 드리븐. 뭐 그렇게 빨리 드리븐 더카 바로 나오네요. 더카 패스트 하면 되겠죠. If w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had not driven the car fast. 그 다음에 없었을 텐데 여기에 no가 있네요. no가.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을 텐데 한 다음에 no accident 하면 합치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니까 there would not have been 난 너무 안 되네요. 뒤에 no accident 있으니까 no 때문에 어차피 not으로 없어요.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하면 되겠죠. There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사고가 없어 if h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If w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과거에 더 빨리 운전 안 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 would have PP죠. 여기까지 하면은 있었을 텐데 뒤에 no accident 붙이니까 사고가 없었을 텐데가 된 거죠.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그럼 얘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무슨 시제 누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운전했기 때문에 언제 과거에 누가 존재했다?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가 과거에 빠르게 운전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래서 뭡니까? Because he drove the car fast 하면 되겠죠. 과거에 빠르게 운전했기 때문에 there 사고가 과거에 있었다. There was an accident 사고가 있었습니다. As he drove the car fast, there was an accident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위에 문장 If w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특징은 직설법 과거는 뭐로 바뀌고 있다? 직설법 과거는 직설법 과거라고 여기에 얘랑 얘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직설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4번, 네 번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거나 또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거나. 그럼 뭐, as it rained, we couldn't play soccer. As it rained, we couldn't play soccer. 해석을 써보면, 언제 뭐 했기 때문에, rained가 과거니까, 과거에 비가 왔기 때문에, we couldn't play soccer. 우리는 언제? 과거에. 뭐 한다? 축구를 할수 없었다. 이건 거죠. 그럼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면, 예, 과거에 비가 이걸 가정법으로 바꿉니다. 과거에 비가 안 왔다면 우리는 과거에 축구를 할수 있었을 텐데 이거 만들란 말이죠. 검색에. 그럼 과거에 비가 안 왔다면 if it had not rained. had not은 줄여서 hadn't 해도 되죠. 뭐 had not 하든지, hadn't 하든지. If it hadn't rained, 우리는 과거에 축구를 할수 있었을 텐데, we could have played soccer.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알려드리는 부분, if it hadn't rained. We could have PP. We could have played soccer. 축구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if it hadn't rained, we could have played soccer하고 as it rained, we couldn't play soccer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If you had not had good friends, you would have, would not have succeeded. If you had not had good friends, 무슨 뜻입니까? 만약 네가 언제, 오케이, 과거에라는 말을 하는 이유 바로 어느 부분 때문입니까? had 플러스 pp이기 때문이죠. 얘 if하고 had 플러스 pp니까 얘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네. 만약 네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good friends를 없었다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과거에 좋은 친구, if you had not had good friends, 만약 네가 과거에 친구들이 없, 좋은 친구들이 없다면 you would not have succeeded. 너는 언제 여기에 과거에 라고 하는 말 하는 이유 어느 부분 때문에 would have pp 때문이죠. would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너는 과거에 뭐할수 없었을 텐데 뭐할수 없었을 텐데라는 말을 if you had not had, had not had, 자, had not had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had 플러스 pp죠. If you had not had good friends, you would not have succeeded. Would have pp.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자,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네가 언제, 먼저 우리말로 언제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언제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죠. 이걸 작문하면 되니까 네가 과거에 좋은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as you had good friends 너는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you 자, 아, would가 있으니까 would 쓰겠습니다. 아, you succeeded네요. 너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 you 너 성공했었다 하면 되겠네요. 성공했었다 you succeeded 안 되겠죠. 너 성공했어 you succeeded 그니까 네가 좋은 친구가 언제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as you had good friends 너는 언제 성공했다? 과거에 성공했어. 너는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너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작문한다고 해도 뭐 누가 틀렸다고 할 사람 없죠. 성공할 수 있었다고 싶으면 could succeed 뭐 이렇게 작문해도 you succeed 또는 you could succeed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아 그때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또는 뭐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 뭐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82.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일단 먼저 I wish 가정법부터 먼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I wish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뭐 영어스럽게 쓰겠습니다.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바란다. 뭘 바란다? 현재 아뭐뭐 예문 하기로 했으니까 난 현재 말한다 누가 뭐난 현재 말한다 뭐 이런 거난 신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내가 신이 될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신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현재 또는 미래에 신이 되고 싶다 지금 신이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를 뭐다 없애든지 뭐 아니 코로나를 더 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학교 전,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없어져.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쓴다?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현재 바란다라는 얘기할 때 쓰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I wish, 여기에 생략된 말은 대시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니까. I wish I were a god. 이렇게 되겠죠. I wish I were God. 내가 신이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일단 아참 여기도 형태는 I wish 여기 시제는 현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뭐다? 이와 같이
과거인데 언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언제 불가능한 걸 말할 때 현재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쓴다. 참 이건 직설법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재 신이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 뭐가 아니라서 어떻다, 아니라서 어떻다,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현재 유감스럽다. I'm sorry. 또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I'm sorry that I am not a god. 그러니까 뭐 I'm sorry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I regret that I'm not a god. 그러니까 언제 후회한다?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내가 언제 뭐가 아니라서 현재 신이 아니라서 현재 유감스러운데 현재 신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현재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는 얘기할 때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런 거.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뭐 내가 중학교 때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나중에 이제 뭐 20살 돼갖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아 그때 너 만나가지고 망했잖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I wish죠. 내가 바란다. 그쵸? 뭘 바란다?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기를? 과거에 너를 만나지 않았었기를. 그러면 I wish I 뭐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 wish I had not met you at the middle school. 중학생일 때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만나지 않았기를? 과거에 만나지 않았기를. 이거 똑같은 표현은 나는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죠. 그렇죠. 어떤 점을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던 거? I'm sorry that I met you at the middle school.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유감스러운데 내가 뭐 했다는 거 과거인 중학교 시절에 너를 만난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뭐 후회하거나 뭐 그렇고 뭐 바라거나 이런 얘기할 때 과거에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쓰는 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어떻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여기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일단 몇 개밖에 안 보이면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인 거죠.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 얘는 왜 답이 안 되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 가정법 범위 안에 이런 형태 써야 되는 거 없었어요. 뭐 답이 되게 하려면 여기 얘도 답이 되게 하려면 이거 말고 뭐는 답이 될수 있겠어요? 이건 답이 될수 있겠죠. I wish I were kind to him.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 이건 무슨 뜻이야? 해석이. 영어스럽게 말하면 내가 바란다. 내가 언제 뭐 했기를 그럼 나는 후회한단 말이죠. 언제 뭐 하지 하는 거,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를 후회한단 말이죠. 언제 친절하게 하는 거? 과거에 친절하게 안한 거. 왜? 이게 왜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게 뭐기 때문에 I wish 가정법 뭐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에 당연히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에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나는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인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I regret that I그러니까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던 과거 시제에 그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한다.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 자, 그러면 여기 답은 안 됐지만 만약에 이거 이제 뭐 설명할 거냐? I wish I were kind to him일 때는 I wish I were kind to him은 내가 언제 현재 그에게 뭐 하기를 그래서 나이 I wish I were kind to him의 뜻은 내가 저 현재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후회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어요? I regret I I'm not kind to hi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 wish I were kind to him일 때는 I wish 가정법 과거고 그건 현재 친절하게 안 해서 후회된다라는 내용이다. 지금 친절하게 대해줄 걸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가정법 아까 전처럼 뭐였을 때 원래 정답이 If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일 때 내가 과거에 그에게 좀 잘해줄 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wasn't kind to him. 친절하게 안한 점을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자, 이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I wish. 그 다음 뭐예요? I could죠. Run faster than him.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im.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어스럽게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바란다? 그렇죠, 바란다. 언제 뭐할수 있기를? 그렇죠,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할수 있기를이죠. 내가 현재 그보다 더 빠르게 뛸수 있기를. 이거 내가 현재 그보다 더 빠르게 뛸수 있기를 현재 바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다? I wish 가정법 과거다. 그럼 이거 똑같은 표현. 나는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죠? I'm sorry that I 그래서 내가 현재 유감스럽다. 뭐 현재 뛸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보고 뭐라고 그래요?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직설법 뭐 현재로 바꿨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변형해서 나는 죽어도 캔을 쓰고 싶어. 그래? 알겠어. 그럼 캔을 쓰고 싶다면 전체 문장이 어떻게 되고? I hope I can run faster than him이고, 참두 문장 비교합니다.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im 하고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im 아까도 해석했죠,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말스럽게 해석합니다. 바래 하면 안 된다며 봐라 이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그보다 더 빨리 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걔보다 더 빨리 못뛸것 같은데 그래도 더 빨리 뛸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I hope I can run faster than him은 나는 뭐 바란다 이 뜻이고요.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비교하면 얘는 더 빠르게 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더 빠르게 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빠르게 뛸수 있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해석은 둘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바라는 태도고요. 절대 더 빨리 못 뛸것 같은데, 아, 그래도 빨리 뛰었으면 좋겠어. 이 뜻이고요. 얘는, 좀 노력하면 더 빨리 뛸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더 빠르게 뛸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 오케이. 잠깐만. 여기다 캔에다 왜 동그라미 쳐놨죠? 아닌 거 아시죠? 그죠?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im. 여기도 그렇게 설명했죠? 설명을 그렇게 했고, 동그라미 엉뚱한 데 쳤네요. 아, 캔이 답이 되고 싶을 때, 이러면서 내가 동그라미 쳤구나. 캔이 답이 되고 싶다면 이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가능성 있는 것을 희망하고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건 중1 문법 묻는 거라고 똑같은 거죠. 무슨 뭐 브레이브 맨이 무슨 뭐 동사입니까? 그렇죠? 만약 쿠드가 답이 되고 싶다. 일단 여기 답은 이거고요. I wish I were a brave man. 그래서 I wish I were a brave man이요.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용감한 사람이기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난 용감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난 용감한 사람이 절대 될수 없을 것 같은데,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쿠드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쿠드가 답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답이 될수 있겠고요. 이거 해석은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는 얘기인 거죠. 용감한 사람이, 그렇죠. 될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것도 가정법 과거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 됐는데, 여기 could가 답이 못 되는 이유는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뭐 문법적으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겨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나는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I hope I can be a brave ma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hope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무슨 시제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희망사항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비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두 가지 중한 가지 표현으로 해도 다 똑같은 표현이다. 그렇습니까? I wish하고 I hope가 무엇이 다른지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용감한 사람이 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뭐 이건 즉 똑같은 표현이 I am sorry죠. 근데 유감스러운 거죠. 내가 무슨 시제 뭐가 아니라서, 현재 시제 브레이브 맨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겠어요? I am not a brave man이겠죠. I'm sorry that I'm not a brave man. 뭐 이것도 뭐 거의 똑같은 뜻인데, 이것도 뭐 I'm sorry. 네. I can't be a brave. 전부 다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래요? 현재 바라죠. 여기 뭐 대시 생략됐고요. That the man. 뭐뭐뭐뭐뭐 I wish the man. 자,
Be fired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Be fired. 해고되다죠, 해고되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대죠. 그 남자가 언제 못했기를? 과거인 어제 못했기를? 해고됐기를? 나그 사람 어제 해고됐으면이라고 바래. 어제 해고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어제 해고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표현은 해고 안 됐기를 미안합니다. 다시 읽는 거못 봤네요. 자, 이거 무슨 표현 하고 싶은데 틀린 거냐면 나는 어제 그가 해고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그럼 어제 해고됐어, 안 됐어? 해고됐단 말이죠. 해고됐는데 해고 안 됐으면이라고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다 써야 되나요?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나는 그가 어제 해고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어제 해고돼서 유감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전부 다 언제 반대되는 거야? 언제? 과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 Had not been fired yesterda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I wish that, 뭐, 대생략 할수 있고, I wish the man had not been fired yesterday. 난 그거 어제 해고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I regret that the man Right. 나는 그가 언제 못해서 어제 해고되어서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어떻게 된 것을 그레지 않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다. I'm sorry that I regret that the man was fired yesterday. 어제 그가 해고돼서 나는 좀 슬퍼. 유감스러워. 굳이 쏘리 기계적으로 쏘리만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쓸수 있죠. 슬프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어제 해고돼서 슬퍼. 유감스러워.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문장 먼저 틀린 문장이지만 써보면 I wish he had under Stand my plan, then. 아, then이 무슨 뜻이에요? 그때죠, 그때. 그쵸?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 then만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쵸, 과거 완료인 거죠. 그쵸?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렸냐 먼저 생각해보면 I wish he had understand my plan then 했듯은 나는 지금 바란다 이 말이야. 현재 바란다. 무엇을 그가 그때 나의 계획을 뭐 했기를 예, 나는 그가 그때 내 계획을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 완료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had, understood, understand의 선단변신, understood죠. I wish he had understood my plan then. 네, 그때. 근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나는 언제 유감이다? 그렇죠. 현재 유감이란 말이죠. 그가 그때 내 계획을 뭐 했어?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that he understand my plan then. 똑같단 말이에요.
I'm sorry that he didn't understand. 그때 나의 계획을 이해 못해줘서 지금 좀 짜증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 am sorry, I regret that 과정법, 아니 과정법이란다. 직설법 과거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이번 뭐 우리말 뜻이 다 했습니다. 헬렌이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무슨 시제에 더 열심히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거. 그렇죠.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현재 말한다. I wish that Helen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I wish Helen had studied harder for the test. 표현하면 되겠죠. I wish Helen had studied harder for the test. So had plus pp에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똑같은 표현은 뭐다? I'm sorry that Helen didn't study harder for the test. 그렇죠. 이와 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언제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요. 오케이. 그가 현재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죠. 여기에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다. 여러분들이 현재라는 말을 써붙이고 그가 현재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고요. 이거는 그러면 I wish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이번에는 I wish 가정법 과거죠. 그가 현재 진실을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니까. 그럼 I wish he knew the truth 하면 되겠죠. 이게 가정, I wish 가정법 과거라는 거. 그럼 똑같은 표현은 뭐다? I'm sorry that you 이거 잘 됩니까, 여러분은? 이쁜 닦고도 다 돼요. I'm sorry that I'm sorry that he doesn't know the truth.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가 현재 진실을 몰라서 유감인데 현재 알았으면 좋겠어. I wish 가정법 과거. 그다음에 로미오가 내 파티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표현은 뭐예요? 아이비씨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여기에다가 과거에라는 말로 할수 있는 거죠. 로미오 과거에 내 파티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과거에 안 와서 유감스럽다. 그럼 나는 현재 바란다. I wish that Romeo had Come came come. Come의 세 번째로 쓰면 되겠죠. Come to my party. I wish Romeo had come to my party.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같은 표현은 뭐예요? 로미오, to my party. I'm sorry that Romeo didn't come. 과거에 안 와서 유감이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또 직설법으로 바꾸고, 직설법을, 가정법이었던 것은 직설법으로, 직설법이었던 것은 가정법으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I wish I had a lot of friends. had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I wish I had a lot of friends니까, 얘는 뭐예요?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쓰고 해석은 나는 언제 바란다? 오케이. 언제 내가 아는 친구를 가지고 있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실상은 언제 많은 친구가 있었다 없었다? 언제? 과거에 많은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바라니까 I wish I had a lot of friends 이렇게 된 거고요. had를 보고 I wish I had를 보고 이건 뭐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은 나는 언제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I of friends. 이거 해석하면 내가 과거에 많은 친구가 뭐야 이거? 내가 과거에 많은 친구가 없어서 현재 유감스럽다라고 방금 얘기한 거죠. I'm sorry, I didn't have a lot of friends. 그러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didn't watch the movie.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다? 내가 언제 뭐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정법으로 하면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무엇을? I 그 영화 그때 봤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라면 I wish I wish I had watched the movie. 그래서 I wish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설법 과거였으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아 그때 봤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좀 3번. I wish they listened to my advice. 뭐 여기다 뭔지 쓸까요? 가정법 뭐예요? 과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바라는 거야? 현재 사실이 아닌 걸 바라는 거니까 해석이 올바래요. 언제 내 충고를 듣기를 들었기를입니까, 그러면? 들었기를이야, 듣기를이야. 그러니까 형태는 과거지만 내용은 현재라니까요. 나는 그들이 현재 내 충고, 아, 걔들 내 충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은 우리말로 먼저 쓰면 나는 유감이다. 그들이 언제 무엇을 뭐 해서 뭐 하지 않아서 언제 현재 뭐 해서? 나는 그들이 현재 내 충고를 듣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I wish they listened to my advice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that they
Don't listen to my advice. I'm sorry that they don't listen to my advice. 나는 현재 유감이야. 언제 안 해서, 현재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직설법 현재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쓰는 거죠.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서 유감이야. 그러니까 다음 4번. I'm sorry, I can't get good grades. 내가 언제 유감이야? 누가 언제 뭐 하지 못해서. 됐습니까? 내가 현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서 현재 유감이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로 먼저 해석을 쓰면 나는 언제 바란다? Hey, 내가 언제 뭐 하기를? 됐습니까? 받을 수 있기를. 됐습니까? 받을 수 있기를. 그러면 I wish I could get good grades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get good grades. 그래서 이거 보고 뭐다? 아, 이거랑 이거 보고 얘는 뭐다? I wish 가정법 과거다. 됐습니까? 현재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는데 그래서 짜증난다. 자, 내가 현재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면 우리말 해석은 나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뭐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근데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후회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니까. 이 표현.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hope. I hope I can get grades. 좋습니까? 그리고 무슨 시제로도 한다? 현재 시제로도 표현한다. 됐습니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포커스 제목은 뭐예요? 혼합 가정법이죠. 자, as if 먼저 나오는 거 미안합니다. 맞나? 혼합 가정법 아니고 아니 아니 자, as if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자, 먼저 as if 가정법부터 먼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예를 들어서, 그는 마치, 뭐, 아까 아무거나 해봐. As if 가정법, 과거까지 써야 되는데, 안 썼냐. 언제, 현재, 뭐인 것처럼, 지가 예수라도 된 것처럼, 그럼 마치 뭐 전광훈 씨를 예를 들까요? 그럼 마치 지가 현재 뭐인 것처럼 아, 처럼 뭐 한다? 말한다, 행동한다 이러면 되겠죠. 이거 지금 현재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말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그는 현재 신입니까?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말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 그래서 문법적 형태. 그가 말합니다. He says, speaks as if he says as if he were God. 본인이 신인 것처럼. 됐습니까? 마치 현재 뭐가 아닌데 현재 뭐 있냐? 마치 그는
마치 그는 뭐 요가 수업을 듣는 척한다, 태권도 수업을 듣는 척한다, 마치 그는 뭐 수영을 현재 잘할 수 있는 척한다. 그런 것도 해볼까? 말한다 할 수도 있고 뭐 행동한다 뭐 이런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as if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그럼 그가 현재 행동합니다. He behaves as if he could swim well. as if 가정법 과거죠. 현재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행동하는데 여기 뒤에다 이제 Actually, he 직설법 붙이란 말이죠. 사실은 사실 그는 무슨 시제 신이 아니야. 현재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뭐 현재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아 걔는 뭐 지금 뭐 엄청 잘하는 것처럼 그래. 시켜봤더니 맥주병이더라. 꼬르륵 가라앉더라. 그래서 뭐예요? In fact, he can't swim well.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 현자 타입이란 말이야. 사실 그는 무슨 시제 못해? 현재 못한다고. 무슨 시제 신이 아니야? 현재 시제 신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쓴다. 됐습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를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냐? 그녀가 마치 그 가수를 만났던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사실을 알고 있지롱. 무슨 시제에 만났어? 안 만났어? 과거 시제에 안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그가 무슨 시제 말해요? He says as if she had met the singe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뭐 아니면 뭐또 이런 것도 해볼까? 예, 그는 마치 수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뭐, he says, 뭐, 약간 지루하죠. 맨날 반복되니까. He says as if he could have swum well. 이렇게 한 거였죠. As if he could have P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수영 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직설법. She says, as if she had met the singer. Actually, she saw him. 사실은 그녀는 무슨 시제에 만나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만나지 않았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사실은 in fact, actual 뭐 똑같죠? In fact, he couldn't swim well. 과거의 수영을 잘할 수가 없었다. 이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뭐 한다 이런 얘기할 때 과거에 아니었던 걸 he인 것처럼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C, visit B를 집어넣으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you might feel as if more in space. 그래서 you might feel 이 부분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as if 뒷부분이 가정법입니다. You might feel은 무슨 뜻이에요? You might feel. 너는 느껴질 수도 있다. 언제 느껴질 수도 있다? 현재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뒷부분 as if 뭐 이거 여기 들어갈 거는 C예요, BGG예요, B예요. 오케이. 아, BGC, Visit in Korea 하는 모양이군요. Visit Korea 한줄 알았는데, 어떡하냐. 오케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네가 언제 어디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현재 어디에 있는 것처럼,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럼 너는 네가 현재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이죠. 그럼 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You may feel, you might feel, you can feel. 현재 우주에 있는 것처럼 as if you 자 그럼 먼저 쓸까요? 이거 뭐예요? as if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죠 그래야지 현재 우주에 있지 않은데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as if you were in space 이렇게 되겠죠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 뭐 놀이공원 같은 거 갔을 때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놨을 수 있겠죠 뭐 자이로드롭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뭐 놀이기구가 있죠 여러분들 우주에 있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가는 진짜 그 놀이기구 타면 우주로 가는 거죠 실제로 네? Actually you 이걸 현재 시제로 만들어서 not 못 집어넣나요? Actually, you aren't in space. 너는 무슨 시제에 우주에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시제에 우주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be동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as if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얘는 지금 너무 뻔해요 여기에 이게 있어가지고 일단 해석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막 하는 것도 좋지 않긴 하지만 이런 문법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되겠어요 She looks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She looks 해석합니다 She looks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본다겠습니까 본다 하려면 look at 해야 될것 같은데 그녀가 현재 보인다. She looks. 그녀가 현재 보인다. As if she, 이거 고스트 났으니까. 그렇죠? 그녀가 언제 뭐한 것처럼. 여기에 이게 힌트라고 그랬죠. 과거에 뭐한 것처럼. 그녀가 뭐 과거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대충 하여튼 여기에 얘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에 지금 2번 문제 She looks as if she had more a ghost 이거는 가정법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귀신을 본 것처럼 현재 보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현재 보입니다. She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안 되겠죠.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그러니까 과거에 귀신을 본 것처럼 보인다.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말을 하고 다니면 나 귀신 봤었어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뻥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actually로 직설법으로 갑니다. Actually 사실은 그녀는 무슨 시제에 뭐 했어 안 했어? 귀신을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직설법 현재인데 not이 없으니까 not을 넣겠죠. 그래서 actually she didn't see a ghost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녀는 귀신을 보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 talks as if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before가 보이죠? before 그렇죠? before 뜻이 뭐예요? before 전에. 근데 before 전에는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렇죠? before는 어떻게 전에라고 그랬어? 이렇게 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에. 그 다음에 10 minutes ago, 10 days ago는 어떻게 전에였어? 이렇게 전에였죠. 쿡 전에하고 덩어리 전에하고 우리말로 똑같이 before나 before도 뜻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ago도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어는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얘기 왜 했느냐? 일단 뭐 해석해 볼까요? He talks as if 그가 무슨 시제 말한다? 현재 말하고 다니는 말이죠. 그러면 뒷부분 as if 뒷부분 그가 전에 before가 있으니까 전에 프랑스를 무슨 시제에 가본 것처럼 방문해 본 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 완성되면 그가 전에 프랑스에 가본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과거법 뭐예요? 과거 완료죠. 과거에 안 가봤는데 과거에 가본 것처럼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가 현재 말합니다.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뭐 비지튼 뒤에 전치사 안 붙이죠.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그가 전에 프랑스를 방문했던 것처럼, 과거에 방문했던 것처럼 언제 말하고 다닌다? 현재 말하고 다닌다. 됐습니까? 그럼 사실은 그는 무슨 시제에 뭐 했어 안 했어? 과거 시제에 프랑스 방문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he 오케이. 자, 기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응용력을 좀 발휘하면 이 부분 어떻게 해도 될까? 혹시 뭐 얘랑 관련돼서 뭐 생각 안 나요? 그냥 전에야 덩어리적 전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과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정법 직설법 현재 직설법 과거겠죠. 근데 좀 창의력을 발휘하면 뭐예요? 이렇게 무슨 시제 써도 상관없어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표본적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과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근데 당연히 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사실은 방문해본 경험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좀 완성해 주십소.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뭐써 있는 대로 써볼게요. The foreigner spoke as if 어쩌고저쩌고. 괜찮네요. 자, 그러면 그 foreigner가 뭔지는 알죠? foreigner 뭐예요? 포리너.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러면 더 포리너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아, 스포크인데 현재 시제군요. 스포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조합해갖고, 여기 이거 가지고 뭐겠어, 이거 가지고. As if 뒷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하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 뭐인 것처럼, 좋습니까? 여기가 과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말한 시제하고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인인처럼 한 거고 같은 시이 시제하고 이 시제하고 같아 달라. 같죠? 이 시제하고 이 시제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가정법 뭐예요? 과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가정법 과거는 원래는 그냥 가정법 과거,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써야 되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현재 사실이 아닌 걸 말할 때 쓰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무슨 절의 시제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때 쓰지만, as if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거?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답은 as if 뭐 뻔하죠? 뭐예요? He were a Korea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foreigner spoke as if he were a Korean. 그러면 얘도 이제 actually 붙여주면 되겠죠. Actually, he 뭐래? Wasn't a Korean. 자, 아까 전에 as if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거? 뭐래 계속.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지만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거. 말했던 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거 한국이 아니었던 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wasn't, isn't가 아닙니다. isn't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그냥 그냥 뭐 if he were a Korean, he wouldn't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그가 현재 한국인이라면 현재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이런 표현이었다면 그건 그냥 가정법 과거지만 이건 as if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예,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he acts as if, 뭐. 자, 그래서 해석 먼저 쓰면, 그가 무슨 시제 행동한다? acts잖아, acts. 자, 그러면 집어넣어야 될거 봤더니 여기에 head 보입니까? head 보이고 hold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일단 여기에 있는 head도 보이고 hold도 보이니까 문법 먼저 하면 이거는 as if 가정법 과거야.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그리고 만약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오케이,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라고 물어보면 얼른 어디를 쳐다봐야 돼? 얘를 쳐다봐야 되겠죠. 여기가 무슨 시제니까, 주절이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현재 행동한다. 과거에 뭐뭐 어떤 것처럼. 그럼 일단 보니까 뭐 he가 있고 뭐 the news가 있고. 그럼 여기에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 먼저 쓰면 그가 뭐 했었던 것처럼
그는 현재 행동합니다. 그가 과거에 그 소식을 이미 들은 것. 나 벌써 알고 있어. 인척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 대답은 He acts as if he had heard the new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acts as if he had heard the news. 그가 과거에 들은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사실은 그는 무슨 시제 했어 안 했어? 과거 시제 그 소식 들었어 못 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actually he didn't hear the news가 직설법 과거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거. 이 과거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 보입니까? 에즈이프 과정법 과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엔 wasn't가 되고 isn't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시제고 여기에는 에즈이프 과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됐어요? 얘랑 지금 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냐면 얘랑 비교해라. 왜둘다 과거지? 분명히 하나는 과정법 과거고 하나는 과정법 과거 완료인데 왜둘다 과거가 됐지? 아, 이게 과거였으니까 이거는 따라간다고. 근데 여기에 이번에 얘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야. 그래서 과거로 해. 근데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고 얘가 뭐가 됐어? 과거가 됐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말 뜻으로 다써 있는 거 만들랍니다. 그는 마치 슬픈 것처럼 행동한단데요. 오케이. 여기다가 뭐 하나 넣어주면, 그는 마치 언제 슬픈 것처럼, 그렇죠. 현재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 그럼 현재 슬퍼, 안 슬퍼? 그럼 여기다가 괄호하고 이건 뭐 써야 돼? As if 뭐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를 써야죠. 그냥 과거라고 하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마치 현재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죠. 그럼 그는 현재 행동한다. He acts as if 가정법 과거라며. As if he was said, actually, hey, 아직도 모릅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무슨 시제랑 동일한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주절의 시제랑 동일한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니까? 주절이 무슨 시제야?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 not, 여기에다가 현재 시제에 not을 집어넣었네. 사실 그는 현재 슬프지 않은데, 현재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 있습니까? 이게 뭐기 때문에, as if he were sad가 뭐기 때문에, as if 과정법 과거니까, 얘를 쳐다보고 나서 여기에 시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마치 제인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는 마치 그가 언제 제인을 만나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뭐 이건 과거죠. 그는 마치 과거에 제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말했던 시제보다 더 과거에 아닌 걸 인척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괄호하고 이거는 as if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as if 과거가 아니고 as if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가 과거에 말했다. He talked as if he had met Jane before. 찾아봤습니까? 오케이, 찾아봤습니까? 무슨 didn't야? 자, 여기에 과거라며. 여기에 가정법 뭐야? 그러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보다 더 같은 무슨 시제랑 같아? 무슨 시제보다 더 과거야? 그렇죠.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had 플러스 pp죠. Actually, he hadn't met Jane before. 하고 같은 표현이다. 만났던 적이 없었었다. 사실은 만난 적이 없었었는데 만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했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 과거네.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바꿀 때 과거보다 더 과거에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네. 과거보다 더 과거에 not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had 플러스 pp에다 not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과거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 묶음이죠. 전에 만난 적이 없었었다. 만난 경험이 없었었다. 과거보다 더 과거에 경험이 없었었다.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과거는 과거 완료지 뭐겠어요? 현재 완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4번 유형은 똑같습니다. 직설법을 뭐 가정법으로 바꿔두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거꾸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두든지. 일단 she talks as if she got an A on the test. 이거 해석부터 다 써볼까요? she talks 그쵸? 영어스럽게 해석하겠습니다. she talks 그녀가 언제 뭐 한다? she talks 그녀가 언제 뭐 한다? 현재 말한다. as if she got an A on the test. 자, 이거 as if 가정법 뭐야?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얘 쳐다봤습니까? 해석 쓸 준비 됐습니까? 그녀가 그 시험에서 언제? 현재죠, 현재. 왜? 이거 가정법 과거라며. 그러면 무슨 시제보다 더 과거, 무슨 시제랑 같은 시제? 주전의 시제랑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서 현재 뭘 받은 것처럼 A를 받았던 것처럼이 아니고 받은 것. 그래서 그녀가 현재 말한다. 그녀가 현재 시험에서 A를 받은 것처럼이니까 그녀가 말하는 게 현재니까 he가 뭐 한다? talks 한다. as if she got an A on the test가 된 거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거 뭐다? 가정법 뭐다? as if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s if 가정법 과거를 이제 뭘로 바꾼다? 이 직설법으로 바꾸란 말이죠. in fact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그러면 in fact 자 여기 시제 봤습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n fact she doesn't get an A on the test. 됐습니까? 이 가정 as if 가정법 과거라며. 그러니까 무슨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거 주절과 동일한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주절이 무슨 시제니까. 이거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she doesn't 이상하게 썼네. It doesn't get an A on the test. 현재 시제 사실이 아닌 거. 그가 시험에서 A를 받지는 못한다.
현재 받지 못하는데 현재 받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게 쉬니까 뭐 이게 신경 쓰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She talks as if she got an A on the test. In fact, she doesn't get an A on the test. 시험에서 현재 시제 받지 못한다. 그래서 as if 과정법 과거니까 주절의 시제랑 동일한 시제의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니까 직설법으로 바꿀 때 현재 시제에 not을 집어넣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직설법이 먼저 있죠. 그럼 먼저 다 써보겠습니다. In fact, he didn't read the famous. 이게 뜻은 사실 그는 무슨 시제 과거에 무엇을 그 유명한 소설을 뭐 했다? 읽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he talks "어쩌고저쩌고" 이제 할 건데요. 이거 이 부분 해석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가 무슨 시제 말한다? he talks니까 현재 말하고 다닌다. 오케이. 자,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럼 연대 여기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럼 여기에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as if 가정법 뭐가 돼야 돼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s if he had read the famous novel. 이렇게 되겠죠. He talks as if he had read the famous novel.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무슨 시제보다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주절이 무슨 시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 직설법? 과거 시제 직설법이 됐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 눈치를 보란 말이에요. 주절이 현재죠. 그러니까 얘는 직설법 뭐가 되고 있어? 직설법 과거가 되고 있어. 읽지 않았었다. 사실은 읽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하고 다니네. 언제 읽은 것처럼? 과거에 읽은 것처럼. 됐습니까? 이렇게였고요. 이제 혼합과정법 문제인가? 아, 아직 이거군요. 혼합과정법 생각보다 뒤에 있네. 포커스 84, without buffer에 대한 얘기. 자,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냐? 이거 얘기야.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 뭐 과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또 과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둘다 가능해요. 근데 without buffer 얘들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까? 명사만 옵니까? 명사만 오죠. 그러니까 이 without이나 buffer를 사용한 과정법은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without you만 딱 써놓고, 야, 이거 과정법 과거야, 과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과정법 과거인지, 과정법 과거 완료인지. 일단 의미로 얘기하면, 네가 언제 없다면일 수도 있고, 네가 현재 없다면일 수도 있고,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일 수도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그럼 어느 부분이 있어야 돼? 주절 부분이 있어야지. 이게, 과정법 과거인지 without을 이용한 과정법 과거인지 과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완성하면 이제 이거 과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결정됐죠. without you I would be sad. 이 과정법 과거야, 과정법 과거 완료야. 그렇죠.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다가 네가 언제 없다면이야. 네가 현재 I would be sad. 나는 언제 뭐할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니 덕분에 나는 슬프지 않다죠. 니 덕분에 Thanks to you, I am not sad. 니 덕분에 나는 슬프지 않아. 네가 없다면 나는 슬플 텐데. Without you, I'll be sad. 난 without 대신에 뭘쓸수 있다? But for you, 또뭐쓸수 있다? 뭐쓸수 있다? If it were not for you. 입이 기억한다 그랬죠? If it were not for you. 맞습니까? 네가 없다면, without you, I would be sad 될수 있고, 그 다음에, but for you, I would be sad 되고, if it were not for you, I would be sad. 이 표현들 가능하다. 'Without you, I would have failed.' 이건 뭔 소리야? 네가 언제 없다면 자, 이거 이 'without you'는 위에 거하고 다르게 뭐예요? 똑같은 'without you' 선생님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근데 얘는 뒷부분이 주절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법 과거죠. 근데 똑같은 'without you' 쓰고 I would have failed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까?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이야.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여기 보면 알잖아. 이거 가정법 과거네. 네가 현재 없다면 나는 슬플 텐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뒤에 봐봐. 그럼 나는 언제 뭐 했을 텐데? 이거 I would have failed.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without you 할때 without을 뭐로 바꿔 쓸수 있고, but for you도 되고, 또 뭐? if, it, 뭐, 아이고. if it had not been for. 자, 아까 전에 이 without you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어? If it were not for you였죠. 이거 뭐예요? 가정법 과거라며. 그럼 가정법 과거 해야지. 여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라며. 아이고, 미안. 하나 빼뜨렸네. If it had not been for you.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If it had not been for you, I would have failed.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지 보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지는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1 문법으로 가면, 도치라는 문법이 나와서, were it not for you. 이거 도치시키면, were it not for you. 또, 뭐, hadn't, not it had been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Not had it been for you 이런 식으로 not had it been for you 이런 식으로 도치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순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로 단골 출제가 됩니다. 가정법하고 도치하고 섞어서. 그럼 뭐 가정법이고 뭐 도치고 뭐고 간에 이걸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If it had not been for you,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 If it were not for you, 네가 현재 없다면. 됐습니까? 웬일로 필기를 할 리가 없죠, 요즘.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 not live.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 not live. 자, 일단 이거 보고 가정법 뭔지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언제 공기가 없다면이야, 이거.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공기가 없다면. 그다음에 we could not live. could not live. could have PP가 아니고 c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 부분도 뭐예요?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 살수 없을 텐데? 그렇죠. 현재 공기가 없다면 현재 살수 없을 텐데죠. 그래서 공기가 없다면이란 표현은 어떻게 된다? Without air, we could not live. 그 다음에 뭐 without 되고 뭐 돼요? But for air, we could not live. 이 표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But for air 또는 without air, we could not live. 현재 공기가, 이거 현재가 공기가 없다면이다. 뭐 보고 알아요? 얘 보고 알잖아. 가정법 과거의 규칙을 지키고 있죠. 쿠드 뒤에 동사원이요. 10분이야? 오 마이 갓. 어쩐지 상대의 표정이 너무 좋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문법 정리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선생님 뭐 조금 많이 했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84하고 뭐 85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숙제를 해오고 있죠. 숙제 꼬박꼬박 하세요. 수고했습니다.